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예전이 계속이요.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쾌락에 완전히 미쳐서 살이 간까지 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쾌락에 녹아들었으면 먹는 것도 다 폐하고 그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빼짝 마른다 이거예요. 빼짝 마른다. 얼마나 쾌락이 좋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만 돼도 정말 얼마나 성적으로 강렬해요. 온 천지가 다 성적인 걸로 충만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타락하는 건 순간이에요. 자, 우리 24절, 우리 희정이요. 나를 듣고 내 말에 내 말씀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래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래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영광이도 지금부터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저 아이도 망해요. 여러분들 인생 저랑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눈을 고정해야 돼요. 자, 25절 계속이요.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치 말지어다. 이 음란한 여자 남자를 조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길가에 서 있지도 말고 그들이 뭐라고 깨든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길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이 음란의 길은. 우리 26절 계속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선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이 음녀와 노란한 남자 또는 음란한 남자들과 노란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에게 죽은 자가 너무 많대요. 자, 이거는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음란한 길로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2008년도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도 떨어지겠냐 그러시더라고. 너도 떨어지겠냐. 왜? 너무 좋으니까. 자, 우리 27절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 음녀와 놀아나는 그 집은 예, 지옥 길이래요. 지옥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리고 사망의 방이래요. 자, 그런데 예수를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지금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이 잠언서 6장, 7장은요, 찢어버려야 돼요. 왜요? 6장 32절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럼 한번 믿으면 안 망하잖아요. 믿건 안 믿건 다 망해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천국 당첨이에요. 누구 마음대로요? 그렇잖아요. 철로 역정이 딱 답이야. 천국 문 앞까지 가는 길에 낭떠러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걸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인생이 여기 거의 100% 인생이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떠나 살았더니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 그게 천국 백성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정말 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 땅 삶이 행복해야 돼. 이 땅의 삶이 이 전투적인 삶이 돼야 돼. 마귀랑 늘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 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답을 하나 알려드려요. 이 땅에서 승자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예요. 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이 십자가는 이 땅의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오아시스는 천지에 깔려 있어요. 뭐죠? 십자가. 십자가로 늘 가까이 가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근데 자기 의의로 사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이끄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늘 십자가로 가요. 이 은혜가 이 피가 아니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만 이 피를 이 피를 의지하나 봐요. 이 피는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이 피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에요. 유일한 이 키, 비밀번호예요. 자동문 비밀번호라고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피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는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도바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지. 자, 여러분들 지금요. 음란을 쫓는 자는 이 사망의 방에 들어간대요. 지옥길에 들어서는 거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잠언 8장 13절 우리 미진이 읽어줄래요?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들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상실과 필요한 일을 미워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자,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예요. 한번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들어선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미진이 안에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불신자랑 살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건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구호성,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그 삶에 동참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음란을 떠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교만과 나밖에 모르는 거, 나밖에. 거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난 업신여기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거짓말하는 입이죠. 그걸 미워하신대요. 주님은, 하나님은.